물속에서 사는 어류가 차가운 피를 가진 것과는 달리 따뜻한 피를 가진 고래는 아가미 대신 폐로 호흡을 하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며 살아갑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죠.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경이로운 모습의 고래를 창조됐다는 세계관으로 보면 물속에서 살면서 초음파를 사용하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진화됐다는 세계관으로 보면 육지에서 잘 살던 포유동물이 어느 날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일까요? 아니요. 둘 다 믿음입니다. 오히려 고래가 진화됐다는 믿음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고래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로드오세투스, 암블로세투스, 파키세투스 화석들을 살펴봤는데요. 고래로 진화됐다는 추측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화됐을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더불어 그 증거들은 조작됐거나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래 흔적 기관에 관한 이야기도 진화됐다는 추측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고래 흔적 기관은 어떤 추측으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해집니다. 흔적 기관이란 조상이 한때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관이 진화하는 도중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기능이 퇴화하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으로 진화의 증거가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흔적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뼈의 이름은 골반뼈입니다. 이 골반뼈가 하는 일은 고래의 몸속 장기들을 받쳐주고 여러 근육의 활동을 위한 접촉점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또한 고래의 골반뼈는 배변 활동을 하는 근육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컷 고래의 골반뼈는 고래의 생식기를 지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골반뼈를 육상 포유동물의 뒷다리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의 골반뼈를 흔적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추측과 가설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꼭 필요한 곳에서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고래 골반뼈에 관한 정확한 과학의 정의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 능력과 비판 능력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진화되었어 라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능력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지에서 살던 동물이 어느 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진화론에서는 육상 포유류가 고래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2천만 년 동안에 몇 가지가 변해야 육상 동물이 고래가 될까요? 적어도 5만여 가지가 변해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털이 있는 피부가 매끈한 피부로 바뀌어야 하고요. 앞발은 지느러미로 그리고 뒷발은
사라져야 합니다. 수영하기에 필요한 힘있고 넓적한 꼬리가 생겨야 하고요.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폐와 호흡을 하기 위한 머리 위 분수공이 생겨야 합니다. 또한 폐와 분수공이 연결돼야 하고요. 분수공 주변에는 분수공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근육도 발달해야 합니다. 초음파를 수신하는 특별한 청각기관이 생겨야 하고요. 깊은 바닷속을 잠수할 때 초과압의 수압에서 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머리뼈는 단단해지고 다른 뼈들은 불에 없이 물에 뜰 수 있도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소화기관과 생식기관의 변화도 필요하죠. 이번에는 몸집 크기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늑대 크기의 포유류가 어떻게 거대한 고래로 진화되어 갔는지도 설명해야 하는데요. 몸무게 25kg 정도의 작은 동물이 30m 길이에 150톤이나 되는 거대한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몸무게가 6,000배나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염고래는 이빨 대신에 거센 털로 물을 여과해서 작은 바다 생물을 먹는데요. 먹이가 들어있는 거대한 양의 물을 삼킬 때는 목구멍에 접혀있던 아코디언 모양의 피부가 넓게 확장돼야 하죠. 이런 연합된 기능을 하는 턱과 입과 피부는 동시에 생겨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기능을 하는 무수한 장기들이 하나씩 점차적으로 그것도 2천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서히 변하고 생겨서는 고래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하는 장기들로 존재해야만 고래는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암컷과 수컷고래는 동시에 같은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함께 짝을 지어야만 고래는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진화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식 세포 유전자의 우연한 돌연변이로 5만여 가지의 새로운 정보들이 어떻게 추가됐는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밝혀야 하는 5만여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 없이 골반뼈를 뒷다리가 퇴화된 흔적이라는 추측만으로 진화가 증명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고래의 흔적 기관이란 있을까요? 아니요. 흔적 기관은 없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진화됐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고래의 흔적 기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